대부분의 남가주 초중고등학교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긴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시정부와 커뮤니티 기관에서 제공하는 썸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찬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썸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사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마음을 설레하는 학생들.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에 방학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썸머 프로그램이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각 시와 YMCA 등이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해 썸머 수영 레슨과 썸머 캠프 등을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YMCA의 경우 썸머 캠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운동을 비롯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학습 체험 등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arly at 6:30 in the morning, they go till 7 o'clock in the evening. They include programs such as arts and crafts, games and sports, dance. Educational programs as well. We're going to be having that program throughout the summer. Also, we provide swim lessons. 또한 도자기, 그림, 액자 등을 만드는 것도 배우고 단체 활동을 통해 성실성, 책임감 등을 배울 수 있는 학습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얼바인 시의 경우 축구를 비롯해 야구, 수영, 체스 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플러튼 시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를 비롯해 페스티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리토스 시의 경우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비롯해 하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하와이 모험, 그리고 어린이 요리 클래스와 세라믹을 만들어보는 수업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대부분의 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만큼 각 시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들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도서관에서도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과 청소년의 여름 독서 프로그램, 그리고 사이언스 클럽 활동과 미술 수업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토리텔링도 있고 스페셜 프로그램, 뭐 손님들이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아트 앤 크래프트 프로그램도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요, 이번에는. 학생들은 방학 기간 동안 시정부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프로그램을 잘 이용한다면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듯합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